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판다스까지 오기까지 참 이제 많은 걸 이제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우선 이제 판다스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제 파이썬의 그 여러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이고 좀더 이제 얘가 특화된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이런 어떤 분석을 하는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NumPy하고 함께 쓰면 그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그 판다스만 이렇게 판다스 모듈만 임포트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NumPy 모듈도 같이 임포트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이제 유용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도 그 당연히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유용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다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진 어떤 객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어떤 조작하고 변경하고 또 이렇게 다루고 핸들링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인기가 좋은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그 학습 곡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 이제 그 numpy를 그 학습한 후에 그 판다스를 이제 그 이어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이제 않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입문 과정에 이제 한해서는 그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들어가면 어렵죠. 넘파이 자체도 이제 막뭐 선형대수까지 이제 들어가고 또막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입문 정도 우리가 이제 베이스에서 뭐 한번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그 넘파이 학습한 후에 이제 판다스를 학습하면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넘파이에 대한 어떤 학습 없이 바로 판다스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좀 학습 소요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걸릴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이제 넘파에서 어떤 배운 개념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다차원 배열을 컨트롤하고 핸들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판다스에서 다시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 전혀 안 배우고 그냥 바로 이제 판다스로 넘어온 경우에는 판다스에서 이 넘파이를 또 불러서 함께 쓰는 것 자체도 왜 넘파이를 불러와서 쓰지? 이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될수 있고 어찌됐건 판다스 자체가 거의 넘파이의 이제 그 어떤 기반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넘파이를 학습한 후에 이렇게 판다스로 이제 넘어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그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없이 넘어오면은 학습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에 비해서 넘파이를 좀 학습한 후에 오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입문 베이스 내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판다스의 이제 고유 타입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또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서 이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다스에는 그 판다스 고유의 어떤 타입이자 어떤 자료 구조 형태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대용량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런 어떤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시리즈는 자 1차원 배열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행과 열의 어떤 구조로 되어진 어떤 2차원 그런 어떤 배열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하시면은 좀더그 어떤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실제로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시리즈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단어의 의미 뜻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1차원, 2차원 배열을 좀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네, 어차피 이제 각각의 어떤 시리즈 또 데이터 프레임 각각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이제 들어갈 거니까요. 뭐 여기서는 아, 판다스의 어떤 고유 타입이고 고유 타입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자료 구조 형태를 사용해서 어떤 빅데이터 이런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그 성능을 발휘하는구나.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 2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까지 뭐 기억하시면 뭐 충분히 뭐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판다스를 이제 임포트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as 해갖고 뭐 우리 이제 numpy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제 판다스 이름은 이제 약칭으로 이제 pd 그냥 줄여서 이제 pd라고 보통 이제 많이 써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겠지만 보통 이제 pd라고 이제 많이 쓰니까 저렇게 이제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numpy도 이제 함께 쓰는 경우에는 뭐 numpy 모듈도 같이 이렇게 이제 인포트 해갖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쓰면 그좀그 유용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이제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판다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판다스에서 어떤 시리즈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그 numpy의 어떤 그 array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 numpy 배열을 그 인자로 또 집어넣고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예, 판다스 자체가 어찌됐건 이제 numpy의 어떤 근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numpy를 배우고 판다스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만큼 뭐좀더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학습을 이제 해나갈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요. 이제 뭐 하면서 자,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좀 간략히 이제 인트로 네, 소개는 이제 뭐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뭐 시리즈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네, 이그두 축을 여러분이 잘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배워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안에는 판다스 인스톨 설치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치는 매우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굳이 뭐 무거운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필요한 내가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네, 그런 어떤 모듈만 설치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은 그 굉장히 가볍고 네, 이렇게 그내 PC를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게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죠. 네.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굳이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죠. 네, 근데 별로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자 먼저 그 이제 검색 그 돋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CMD 입력하셔가지고 자 명령 프롬프트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게 좋죠. 자 가급적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꼭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혹시라도 잘안 되시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도스 자 모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에서 자 C 드라이브로 먼저 이제 올라오신 다음에 이렇게 네 PIP 자 인스톨 판다스 자 이렇게 입력만 해주고 자 엔터만 치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자 엔터 치면은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딱 엔터 치는 순간 이제 그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쭉그 진행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좀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어요. 네, 약간 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몇 분씩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짧으면 한 30초, 네, 길면 한 4, 50초, 네, 한 1분 정도 내외에서 설치가 진행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행이 쭉 되어지면요. 설치할 거 설치하고,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이렇게 요 밑에 이제 어닝은 좀 다른 그런 어떤 버전, 네, 요, 그 인스톨하는 PIP 버전에 대한 것에 대한 거니까. 자, 어찌됐건 설치가 잘 되면은 이렇게 해서, successfully라고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자, 판다스가 이제 인스톨 되어졌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네, 버전도 나오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 밑에, 다시 이제 프롬프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네, 이렇게 이제 나와지면은 잘
설치가 끝난 겁니다. 끝이에요. 정말 할거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공부할 때 필요한, 뭐, 넘파이면 넘파이 모듈을 설치하고, 판다스면 판다스 모듈을 설치하고, 네, 그렇게 설치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가볍게, 구축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닝 경고가 나왔는데요. 자, EPIP. 자, 이 버전에 대한 건데,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 보시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 이제 MC 드라이브에서, 자, 이제 파이썬, 다시, MPIP install, 네, 업그레이드, PIP. 자, 요렇게, 자, 입력을 해주시면 또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네, 쭉 진행이 되면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네, 여기 이제 successfully, 네, installed 20.1.1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자, 인스톨이 되어졌다는 걸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 사실 뭐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이 이미 전에서 이제 판다스 자체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설치가 잘 되어졌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잘 되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 C 드라이브로 다시 이제 올라오신 다음에, 자, 파이썬이라고 입력해서 이제 파이썬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임포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임포트를 해보시면은, 자, 임포트 판다스, 자, as PD. 자, 보통 이제 PD로 많이 하니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엔터를 딱 쳐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다시 어떤 프롬프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판다스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은 바로 네, 설치 및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